고리는 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는 최근 개봉된 영화 안시성의 흥행을 노주요 장면을 촬영한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는 고구려 대장간 마을의 휴일 관람객 수가 평소 50명에서 지난 14일 1,000명으로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안시성은 중국 땅 태종의 50만 대군에 맞서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승리한 고구려 양만춘 장군의 88일간 전투를 담은 영화다. 이 영화는 지난해 7, 9월 일부 장면을 고구려 대장간 마을에서 촬영했다. 안시성 성주인 양만춘 장군이 마을 주민들과 생활하는 장면 등의 배경으로 나온다. 구리 고구려 대장간 마을 전경, 구리시 제공, 고구려 대장간 마을은 2008년 4월 아천동 4900에 건립됐으며 고 구려 철제소, 말갈거란족 철제소 구조물, 거물촌장집, 몽골촌 등을 갖춰 고대 철기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개관 이후 배용준 주연의 TV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으로 사용돼 주목받았다. 이후 선덕여왕, 바람의 나라, 사명고, 쌍화점, 영림, 사임당 빛의 일기 등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되기도 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고구려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고구려 대장간 마을을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고구려 대장간 마을 인근의 고구려 역사를 특화한 교육시설이자 체험 여가 공간인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YON@yna.co.kr 2018년 10월 16일 14시 57분 송구.